자, 두 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나온 대상들 최고 시청률 또한 파미유 세미나 목포 편이었는데요. 순간 시청률 11.9%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파미유의 인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스포일러 사진으로 뜨거운 화제를 불러모은 파미유 세미나 대만 편 역시 머지않아 보이는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른쪽 편 그리고 자, 방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100까지 많이 배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나래 이장우 회원님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파미대장 전현무 회원님 바로 단독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MBC 방송연예대상 3관왕 그리고 대상의 주역입니다. 무지개 회원의 영원한 전 회장 트민남 전현무님입니다. 나 혼자 산다와 함께한 지도 무려 10년이라는데요. 그동안 산림초보에서 모든 멤버까지 자취력이 일취월장한 나혼산의 살아있는 역사 암모나이트 화성입니다. 시조새 네. 자, 그리고 이제 형님 탑 오브 기세 강나래 회원입니다. 나 혼자 산다에 없어서는 안 될 트렌드 센터로 맹활약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남다른 활약 보여주시고요. 기세 넘치는 포즈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진짜 많이 배웁니다. 박나래 회원 보면서. 네, 대기실에서 잠시 그 자리 지켜주시고요. 박나래 회원님 잠시 무대에 계신 상태.